안녕하세요. 오므림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너무 덥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카페를 못 찾아서 사무실로 저희 스튜디오 들어와서 이렇게 영상을 네. 후토크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디냐? 바로 우리가 창동을 갔었죠. 네. 도봉구 창동을 갔었는데 창동이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네. 서울에서 가장 끝지역이고 약간 외곽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죠. 피디님도 아마 가보신 적이 거의 처음이실 것 같아요. 네, 이번은 처음인데 어쨌든 워낙 이제 수업 중에서 많이 나왔던 단지들이 있어가지고 제적이죠. 네. 그래가지고 왠지 친근하게 느껴질 그런 동네였습니다. 어떠셨어요? 실제로 가봤을 때 괴리감이 있던가요?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거기가 재건축이 되고 연식이 오래됐다라는 이미지를 일단 수업 중에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제 생각보다는 덜 나이 같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살만한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살만하고 인프라도 괜찮고. 예. 아, 맞아요. 사실 창동이 얘기할 부분이 많은데 우리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느끼실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 조금 자세하게 우리 후토크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자, 저희가 바로 첫 번째 봤던 단지는 북한산 아이파크입니다. 여긴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되게 대단지여서 놀랐고. 그쵸. 근데 여기 대장이라고 저는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입지가 좋긴 한데, 좀 여기서 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또 들기도 하고요. 좋아요. 일단, 2000세대가 넘는 아이파크. 일단, 창동 자체가 신축이 없습니다. 신축이 없어서. 이 북한산 아이파크가 2004년식인데 2004년식 치고 신축이다.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요즘에 시골 가면 60대가 청년 회장이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뭐 막내잖아요. 재건축이 하나가 들어온다면 거기에 거의 뭐 바로 신축적으로. 그렇죠. 재건축 되면 네. 바로 대장이죠. 문제는 뭐 너무 구석진 입지만 아니라면 북한산 아이파크가 피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지가 좋아요. 좋은데 압도적이냐? 그건 아닙니다. 임장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맞은편에 있는 동화 청소리라든지 뭐 밑에 쪽에 있는 주공 3단지 아니면 주공 19단지 이런 데들이랑 비해서 아이파크가 더 좋냐? 그건 아니에요. 다만 창동에 살아야 돼. 근데 나는 그래도 주공 아파트 살기보단 좀 브랜드의 연식 조금 더 괜찮은 그런 데 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사실 선택지가 많지 않죠. 소음은 제가 임장께서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창동이 사실 되게 호재의 중심이잖아요. 거기에 가깝다는 건 소음이 다 있을 수밖에 없다. 어쨌든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단지가 바로 북한산 아이파크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봤던 단지는 어딘지 기억하시나요? 주공 19단지. 아, 좋아요. 기억이 아주 좋습니다. 예. 지금 몇 시간 정도 지났는데 기억을 빳빳하게 하고 계신 거 보니까 오늘 인상 깊으신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아, 여기 단지가 엄청 크더라고요. 19단지 크죠? 들어갈 때는 뒤쪽에서 들어갔잖아요. 창동역 쪽이 아니라. 아, 그죠. 네. 녹천역에서 예. 위로 올라가는 거 올라갔는데 창동역이랑 또 이제 붙어있는 단지를 보니까 엄청 가깝더라고요. 가까워요. 예. 지도에서 본 것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져가지고. 근데 조금 어쨌든 단지가 크다 보니까 요 앞에 단지랑 뒤쪽 단지랑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은 좀 나더라고요. 그쵸. 일단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단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알기로는 1500세대가 훌쩍 넘는 그 정도의 단지이기 때문에 뭐 아주 초역세권은 아니에요. 왜냐면 앞에 동화 아파트가 하나 있고 그게 진짜 초역세권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좋은 입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1호선이라든지 뭐 4호선이라든지 4호선도 지상으로 지나가는 데잖아요. 네. 그래서 철도 소음이 너무 초역세권이면 좀 거슬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19단지가 다소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 19단지 기준으로 보시면 이게 길을 중심으로 왼편과 오른편이 나뉘는데 오른편이 조금 더 살기 괜찮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천을 끼고 있고 철도대에서 약간 거리도 있고 그러면서 월곡초라든지 노옥중이라든지 이런 데 다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가장 핵심은 바로 재건축이죠. 재건축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창동이 오래됐잖아요. 근데 재건축이 된다면 당연히 대장아파트가 될 텐데 문제는 19단지만한 입지로 사업성을 가진 데가 지금 창동에 흔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좀 지켜봐야 될 단지 중에 하나다. 자, 그렇다면 재건축이 될 거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노코멘트로 하기로 하고요.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에 본 단지는 바로 창동주공 17단지입니다. 예. 여기는 어떠셨어요? 여기가 들으면서 저는 좀 어쨌든 인장님이랑 같이 들면 인장님한테 듣는 정보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들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가장 저렴하다라는 가장 얘기를 저렴한 단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여기는 주공이라는 면에서 19단지랑 많이 유사해요. 보니까 뭐 연식은 조금 더 오래됐고 뭐 여기 창동역에선 거리가 좀 있지만 녹천역에선 또 가깝더라고요. 추억세권이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도 뭐 재건축 플랜카드도 붙어있고 해가지고 눈여겨볼 만한 단지
던진 것 같아요. 좋아요. 아주 긍정적입니다. 저는 사실 17단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어쨌든 역과 굉장히 가깝고 제가 말씀드렸던 선호 초중과 가까우면서 서울 외고를 또 끼고 있고 천을 끼고 있고 바로 밑에 산을 끼고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좋아요. 아파트라는 주거 상품에 적합합니다. 문제는 오래됐다. 소형 평수가 많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다.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잘 될 거냐? 부정적입니다. 물론 아예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재건축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만 쉽진 않을 거예요. 옆에 있는 4단지랑 같이 보시면 입지가 되게 비슷하고 사업성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둘 다 쉽진 않을 겁니다. 다만 서울에 사실 땅 한 평 가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100년 뒤에 비트코인도 그런 얘기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울에 땅 한 평 가지기 쉽지 않은 시대에 창동주공 지금 뭐 17단지나 4단지 기준으로 3억대 초중반에 살 수가 있거든요. 뭐 금매를 잡으면 완전 3억에 가까운 아파트도 살 수가 있고 물론 굉장히 작습니다. 정말 작은 아파트예요. 소형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으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다?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기에는 아 별로야, 소형 별로야, 주공이 재건축이 되겠어? 창동이 뭐가 좋다고 이럴 수 있지만 그건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다양한 시각을 좀 보여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임자 와보시고 판단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창동을 임장으로서 둘러본 우리 피디님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죠. 어쨌든 저는 창동역 주변을 처음 가봤는데 네. 역 주변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는 걸 크게 느꼈고요. 역이랑 좀 거리가 있는 데에서 상권이 발달하고 아니면 행정타운을 만든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역에다가 거의 모든 인프라를 몰빵해 놓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파트를 저희가 둘러봤는데 사실 저희가 세 개만 얘기해도 임장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개를 보잖아요. 저희가 한 15개, 16개 봤죠? 예, 가서 봤는데 거의 뭐 재건축이 안 붙어있는 재건축 플랜카드가 안 붙어있는 아파트가 없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거기도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땅이 그래도 나쁘진 않은가 보다, 아니면 그러고 다들 추진의 의지가 있나 보다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받았습니다. 죽어있는 동네가 아니라 좀 활기 있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네. 그런 느낌 받으셨다. 사실 저도 동감입니다. 어쨌든 서울이잖아요. 아무리 뭐 서울의 끝지역이다 뭐다 해도 사실 창동 정도 되면 노도광에서도 중심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은행 사거리랑 같이 상계역이랑 같이 어떤 노도광의 중심 중에 한 곳인데 여러분들이 다만 창동을 너무 무시하실까봐 그리고 너무 뭐 서울이지만 저희가 무슨 서울이야 앞으로 강남이나 마용성 정도만 좋다 그랬어 라고 편견에 빠지실까봐 이 창동을 여러가지 호재들 예를 들면 뭐 동부가선도로 지하화 뭐 창동역에 민자역사 개발을 하고 뭐 아레나를 올리고 이런 것들 많잖아요. GTX도 들어가는 거고 그런 것들을 같이 소개를 드리면서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가 오를 때 다 같이 오르거든요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소형이고 아무리 창동이라 하더라도요 물론 흐름은 늦게 와요. 그리고 오르는 폭이 당연히 강남보다 적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최대한 가성비 있게 하시고 싶으시다? 역사를 공부를 좀 해보시고 창동이 과연 오를까? 오를 것 같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배팅할 수 있을까? 뭐 내 집 마련의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스마트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창동 임장을 통해서 좀 마련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에도 저희는 훨씬 더 재밌는 지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